자, 그러면은 이번에는 지금이니 이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지금 할 거니 말 거니. 자, 어쨌든 5G 관련 서진 시스템이 되겠습니다. 와, 5G 종목들 정말 오랫동안 괴로웠었죠. 그렇죠. 근데 최근에 서진 시스템은 뭐야? 날아가요. 이거 뭐죠? 7%? 네, 오늘 아주 좋고 2만 400원. 사셨던 가격이 18,300원 수익 중이시고요. 아, 바닥에서 밑에서 잡으셨군요. 네, 25%의 비중, 매도가 궁금합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. 자, 서진 시스템 오늘 상승에 대한 배경, 앞으로 대한 전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. 네, 일단 서진 시스템은 원래는 전통적으로 이제 5G 장비 쪽이었죠. 그러면서 이 5G 장비 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, 뭐 이제는 2차 전지 쪽으로, 그 다음에 이제 ESS 쪽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결국에는 최근에 주목받았었던 부분들이 다 이 부분이었거든요. 일단 최근에 이제 이 ESS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 수주권들, 계약권들을 따내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서진 시스템이 이제 이 매출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ESS 쪽에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ESS 쪽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단 ESS뿐만 아니라 서진 시스템이 2차 전지 장비 쪽으로도 지금 이 사업 분야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앞으로 2차 전지 쪽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진 시스템은 통신 장비 쪽에서 뭐 기존의 캐시카우로 활용할 만한 실적은 충분히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새롭게 이 2차 전지라는 성장성을 확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그러한 성장성을 토대로 어느 정도 실적을 잘 늘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오늘의 상승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나와주고 있죠. 현재 수익권으로 잘 진행이 되고 계신데, 그럼 이제부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일단 지금 현재 이 수급을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다음 저항 구간, 다음 매물 구간이 어디에 있느냐,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. 지금 현재 구간으로부터 조금 더 이제 차트를 길게 늘려보게 되면 일전에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가 확인이 되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. 바로 이제 현재 단가로부터 약 2만 1000원 정도 구간까지가 굉장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서 오늘의 이제 거래량이 조금 더 크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 구간을 좀 강하게 뚫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만했지만, 오늘의 거래량이 일전에 이 매물 구간이 있는 구간 대비 굉장히 이제 뭐 크게 들어온다, 압도적으로 들어온다라는 느낌은 그렇게 들지는 않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결론적으로 현재 단가로부터 약 한 2만 1000원 정도까지는 뚫어주어야지 그래도 2만 2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.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차익 실현이 나온다거나 무언가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물 구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이제 상승하지 못하고 조정이 나온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,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단가로부터 2만 1000원까지 강하게 뚫어주는지 주요하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유튜브에서 지금이니님께서 지금 요즘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서진 시스템과 관련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. 가격 잘 판단하셔가지고요, 수익으로 연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네.